안녕하세요. 목나이의 예쁜 엄만들 예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캐주얼 허리 고무줄 바지를 만들 건데요. 패턴 제도와 재단을 이어서 재봉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앞 모양 주머니와 실제 손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앞 주머니 만들기입니다. 또한 지퍼가 들어가지 않고 지퍼 모양만 장식으로 스티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머니가 그냥 가짜 주머니라고 할까요? 네. 주머니를 쓸수 없는 주머니예요. 우리 주머니 못 넣는 이렇게 되는 예. 그냥 형체만 있는 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접 1cm 줬어요. 그럼 여기도 시접 1cm를 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이거 폰 있으면 폰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초크하고, 네. 여기도 시접을 1cm만 줄 거예요. 시접이 이렇게 많으면 봉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접을 1cm 줄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곡선으로. 이렇게 박는데,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저분은 붙였는데 아, 내가 그, 잘라서 붙였는데 아, 그거 주세요. 그러면은, 아, 지금 뭐, 연필, 뭐, 초크 한번 줘보세요. 제가 너츠를, 이렇게 또, 맞춤선. 여기하고 여기 만나는 선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할 줄은 또 몰랐네? 여기서 여기지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바다 그렇지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에서도 여기 만나고 그래서 실핏대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봉제할 때 네, 여기서 맞아요. 거기 실핏기 딱 맞겠지요. 근데 이건 지금 몰라 급하게 한 거예요. 그럼 너츠로 이렇게 줄게요. 너츠로 여기도 너츠가 요지점 있어요. 이게 겉하고 겉끼리 그쵸? 깨끗한 풀밭 깨끗한 풀밭이 겉쪽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 앉아서 여기 가까이 찍어보세요. 여기 실핏뛰기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요. 이렇게. 어때? 손이 막 떨리네?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직선이 되게. 항상 실핏뛰기의 직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왔고, 각도가 벌써 달라졌지요? 요만큼 돌려. 요만큼 돌려. 이거 난이도, 그쵸? 어렵지요? 난이도 상이 좀 많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한거 같지? 이거, 여기 너츠끼리 이렇게 같이 맞지요? 그쵸? 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진짜 실습이 똑같아야지 편하겠다. 그렇죠. 이건 시접이.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조금 안 맞아. 이게 센치가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스테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바를 쳐줘야 되는데, 주머니 얘기 안 하고 밖에서만 이렇게 스티치식으로만 해주면 안 돼요? 모양으로. 모양. 네. 그냥 여기가 안 파내고 그냥 실로만 네. 닦아준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디자이너가 난데 마음대로 할수 있죠. 박았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스테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바도 겉과 안이 있어요. 이쪽이 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조금 잘라 먹을 거예요. 그쵸? 이만큼 한 0점. 길게 빼서 이렇게. 지금 스테치 노르발인데요. 스테치 노르발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간격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가 좀더 넓고 여기가 더 좁아요. 이게 미리수가 여기 보면은
조금 더 넓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있어요. 예, 예, 여기는 16분의 1, 여기는 32분의 1, 여기 미리수로 나왔네. 네, 1.6mm, 네. 여기는 0.8mm. 예, 이렇게 나왔어요. 0.8mm보다 1.6mm로. 1.6mm로. 가운데가 안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네, 그쵸? 가운데로 이제 옮겨줄 건데, 가운데로 옮겨주려면 요 옆에, 여기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와서 요거 뚜껑을 열어서, 요거, 여기, 요거, 요걸 한번 살짝 틀어줘요. 틀어주는데 이거 따놓고 노르발 오른발 옆에 이걸 밀어주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발판에서 뛰고 여기 보세요.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따놓으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봐.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가운데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가 갔나요? 가운데가 조금 가운데? 이제 왔어. 가운데. 이렇게, 그쵸, 가운데. 가운데 왔어.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왔죠?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조여줄 거예요. 조여주는데, 조금 땄어요. 그쵸? 네. 이렇게 꽉 조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요거, 요게, 요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건 들려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기 잘 예쁘게 박아줘요.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요 턱이, 요게 더 내려가 있어요. 이게 더 내려가 있고,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팟, 요런 거 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여기. 네. 그냥 이거 밑에 딱 눌러져 갖고 여기 이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이거. 네? 이 노르발 가격이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거 하나 뺄게요. 너무 또 거기. 네.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럼 여기가 스테치 간격이 일정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그 봉지 하나 더 적으세요. 또 두 줄. 네, 두 줄이 있는데 두 줄 할 때는 이거 가지고 하면은 일정하게 또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거 쓰려면 이거 바꿔갖고. 이거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여기가 내려왔잖아요. 그쵸? 네. 여기 의지에서 이렇게 네, 봤기 네. 때문에 이건 1cm일 거예요. 1cm 간격이 나오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이건 한번 해줬고 저기 일반 기본 노루발로 바꿔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빼면 이게 살짝 돌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이게 가운데가 딱 맞았고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들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들려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와주세요. 네. 다시 이거 제가 살짝 따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날 거예요. 딱 소리가 하면서 이게 내려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잘 찍어줘 보세요. 내려갔죠? 딱 소리 났어요. 이게 이 높이가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운데로 이렇게 놓고 맞추고 네, 다시 이것도 조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투 스테치 한번 노르발 하나 간격으로 네, 노르발 하나 간격으로 이렇게 회사에서는 두 개가 쌍친 네.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박아서 일정하게 하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투 스티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습한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주면 이렇게 올리브리한 게 딱
평평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판 주머니가 다 됐고요. 또 주머니 아까 어디가 누구고 다른 자리 다 실겨놨어요. 이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지저분한 데가 안쪽, 예, 빼기 부호가 안쪽, 그렇죠? 예. 이걸 보고서 구분을 한다겠어요. 이렇게 빼기 부호는 안쪽, 그렇죠? 이렇게 지저분한 풀밭도 안쪽, 네. 이렇게 딱 뒤집었을 때 깨끗한 쪽이 겉쪽이에요. 겉. 우리 만약에 지퍼를 단다 그러면, 근데 이거 지퍼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퍼 들어가는 거, 근데 여자들 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어서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주머니부터 할 거예요. 여기가 겉. 여기 실킬뛰기도 겉참. 요 주머니 속건도 겉쪽이 있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돼, 칠해져 있는 데가 안쪽이라 했어요. 네. 깨끗한 쪽이 겉쪽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됐죠? 예.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예.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박는다 했는데,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밑에 실핏뛰기만 있지. 여기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서 박는 게 훨씬 좋겠지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박으면, 파카링이 들어간다 했어요. 파카링이 무슨 주름이냐면 불량 주름이에요. 이건 되도록 이렇게 놓고 그냥 제가 박아 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핀을 이렇게 핀이 이렇게 꽂아져 있으면 사실 파카링은 안 들어가요. 핀이 잡아주기 때문에 딸려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봉제를 할 때 이걸 박으면 될까요? 그치. 안 박는 게 좋겠지요. 되도록이면 가까이 빼기가 쉽게 네. 이렇게 해주고 핀이 또 귀하게 없어 몇 개밖에 그럼 이렇게 옮겨 얼른 옮겨서 이렇게 핀을 통과도 한다 했어요. 근데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핀을 빼고서 받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걸 실핏뜨기를 안 박았어요. 빼기 쉽게 네 이렇게 빼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카링이 조금은 들어갔어요. 조금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이거 바늘이 살짝 끝이 나갔어요. 우리 스타킹으로 말하면 올라갔어요. 댄싱 나갔어요. 이거 바늘이 살짝 끝이 나갔어요. 아주 예민하게 조금 해서 이건 이제 교체를 바늘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박았으면 이대로 뒤집으면 시접이 많아서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고 가위집을 줘도 가위집을 주면 진짜 미운 게 가위집 준 데가 네 각이 딱딱 져요. 이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위집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위집 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위집 준 데는, 이렇게, 가위집 준 데는 이렇게 폭폭 파야, 여기 가위집, 여기 가위집, 여기 가위집, 이렇게 보이지요? 네. 네. 가위집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접을 바짝 자를 거예요. 0.5. 사실은 제가 말로 0.5라고 하는데 0.5보다도 더 좁게. 네. 근데 0.5 한 3이라고 하면 이걸 잘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0.5라 했고요. 회사에서는 요 옆에 칼이 달려 있어요. 여기 침판에 칼 구멍도 있어서 박음과 동시에 시접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능률적으로 빨리 하겠죠. 이렇게 하고 스테치를 이렇게 안단 쪽에 안감 쪽에 이렇게 이거 완전히 이렇게 벌려요. 완전히 이렇게 벌려. 그렇죠. 이렇게 박으면 다림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쫙 이렇게 예쁘게 잘 넘어가요. 아까 가위집 줬기 때문에 살짝 안 예쁘긴 한데 그래도 예, 이렇게 쫙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테치를 할 거예요. 근데 다리미로 제가 가까이 찍어주세요. 겉감이 살짝 넘어오게. 보이나요? 네. 겉감이 한 0.1mm? 내가 안 보여. 뭐 사진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0.1mm 더 넘어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실을 검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캐주얼이기 때문에 검정에 흰색으로 한 것도 많이 보셨지요. 그렇죠. 흰색으로 한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테치를 일정하게 네네. 했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일정하게 하기가 실력이 어려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0.5, 0.7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는 좀 더 넓게 여기서 스테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짝짝이가 되지요. 네. 그럼 여기에 그려서 이쪽도 똑같이 해놓고 같이 놓고 위에서 탁탁탁 두드려. 네. 그러면 복사가 네. 떠져요. 네.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장식 이렇게 하는데 밑에가 안감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했지요. 네. 파카링도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놓고 잡아주는 거예요. 네. 못 딸려 들어가게. 여기도 가위 같은 거, 송곳 같은 거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핀 빼서 우리 초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면 그냥 쭉 박으면 되는데 벌써 이게 딸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박고 땀수는 어떻게 돼요? 땀수요? 이거 일반 똑같이 그냥 봉선 3cm에 18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밑에 마중천 주인 어디 갔어? 자기천, 주인천. 그렇지. 네, 이거예요. 이것도 좌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짝이 맞겠지요? 네, 맞죠. 네. 실패뛰기 아주 잘했네. 어?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실패뛰기 여기에 이렇게 맞추라고 여기를 해놓은 건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이 있어? 여기가 반드시 6cm가 나와야 돼요. 우리 6cm 네. 해주지요? 다 똑같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6cm가 6cm.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 이렇게 맞지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고정 여기도 이렇게 이제 고정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도 여기서 완성선에서 하면 안 돼요. 완성선보다 좀 위에 올라가서 고정을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주머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놓고 주머니 속을 박을 건데 우리 브랜드 거 보면은 브랜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벨트가 달릴 거예요. 위에 손이 안 예쁘다고.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자, 다 줄게요. 이거요? 아니야, 전체 다 저기로 나가서 안 돼. 잘했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부는 게 삐뚤어서. 맞아. 그래. 그럼 자 좀 한번 누가 갖고 와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차이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위로는 이렇게 벨트가 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 보면은 브랜드 거 보면은 여기에 브랜드 거 뭐가 징이 있어요. 그쵸? 네. 요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또 여기 지돌이 기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완성에서 2cm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각각으로 이렇게 한번 되돌아받게 네.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해주는 이유는 그걸 안 해주면 우리 손을 넣었다가 뺄 때 이렇게 다 딸려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게 고정이 돼 있으며 우리 또 때로는 여기에 벨트가
벨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벨트가 그렇죠. 벨트가 있는 건 손 넣었다 이렇게 해도 네. 이렇게 다시 넣지 않아도 원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게 해주는 거에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어떤 장식 효과도 있겠지만 손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저희가 딸려 나오지 않게 하려고 2cm 완성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직각이에요. 직각으로 와서 되돌아가기 없습니다. 신사복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지돌이가 두껍게 네,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또 여기를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밑에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조금 더 커야 정확하게 한다 했을지라도 근데 그러면 핀도 여기도 이렇게 핀 다 꽂아놓고 꽂아놓고 여기서부터 이것도 밀리지요. 밀리는가 송곳이나 네. 이런 촉가위로 이렇게 잡아주고 핀 끼우고 오바 칠 건데 오바를 이쪽이 이쪽이 겉쪽이에요. 네. 예, 이쪽이 더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바 여기까지 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다 나왔고요. 네. 우리 이거 짜투리 천 조금 있나요? 주인 어디서 갖고 와봐요. 조건데 여기 2.5. 그냥 앞에 지퍼. 지퍼는 안 달고 그냥. 가짜 모양? 가짜 모양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2.5로. 2.5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직각이 아니에요. 한 45도 각도, 45도 각도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우리 지퍼가 여기가 엉덩이선이 여기 있었어요. 그쵸? 여기가 엉덩이선이에요. 엉덩이선, 그럼 이것도 잘못됐어. 엉덩이선에서 1cm 올라가서, 이거 초크, 초초크이기 때문에 다리미를 가리면 다 지워져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요 라인이 힙라인선이에요. 힙라인선에서 1cm 올라간 지점까지 지퍼가 달리는 거예요. 지퍼를 만약에 단다. 그러면 이 직각으로 이렇게 바르면 안 예뻐요. 덜 예쁘겠죠. 네. 저만 그런지 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도 코너를 선톱으로 하나 넣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건데 그냥 이거 폭겹을 박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하나 제가 아까 그래서 천을 대주라고 한 거였어요. 천을 대주는데 얼른 가서 쳐갖고 와보세요. 여기 한쪽만 치면 돼요? 저기 검정으로 쳐와야지. 네. 여기로 이렇게 쳐갖고 오세요. 검정으로. 겨로 만들면 통통한 겨가 아니야. 약간 축정이 겨가 나와요. 그래서 한 겹을 대줄 거예요. 한 겹을 대주고 박으면 여기가 스테치가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 입어서 오른쪽 얘도 전부 네. 이쪽이 이렇게 입어서 아니, 오른쪽 이쪽도 입어 아니 한쪽만 지퍼는 한쪽만 우리 건 그냥 장식이에요. 여기 입어서 오른쪽이에요. 근데 여섯 건 네. 저기가 덮개가 왼쪽 아니에요. 원래 여섯 건 덮개가 이렇게 왔어. 다 보세요. 여섯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오른쪽이래서 아니에요. 여자 건 이렇게? 여자는 우한아이가 오른쪽에 있고요. 네, 남자 아니에요?
남자는 왼쪽.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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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네. 우리 정장, 정통 정장 제대로 된 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이, 이 옷도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위에. 남자 건 이렇게 반대. 네, 네. 아, 남자하고 여자.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 전혀 공룡이라서. 그치? 아니면 브랜드 가서 한번 확인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왜 남자 여자를 바꿨냐고. 남자도 오른쪽 그거 모르겠어.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줄을 박을 수도 있고 두 줄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조금 더 여유를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고 이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받고 여기 곡선을 이쁘게 못 굴린다. 그럼 한 땀 한 땀 받고 노루발 들고 노루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장식 하나만 있어도 네. 예뻐요. 더 훨씬 네, 고급진 옷이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스티치 투 스티치. 안 돼. 그럼 한 땀 돌리고 노루발 들고 이만큼 돌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노루발 들고 이만큼 다른 데도 네. 네? 자꾸 말고 다른 데도 그러고 싶어. 이건 장식이에요. 예쁘다. 이렇게 두 줄 두 줄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참 이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이 다음에 박아야 되니까 여기 완성선 완성선 박지 않고요. 완성선 한 0.1mm 밖으로 제가 이렇게 박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이거 초초크로 그렸기 때문에 다림질 한번 싹 다리 다 없어져요. 네. 자, 이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여기 엉덩이 선에서 1cm 올라간 데서부터 지퍼가 달리는 거예요. 네, 그거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장을 제가 설명드릴게요.